그 연립은 절대 못 팔아. 그건 용국 거야. 어머니, 그럼 저 이 사람이랑 다시 못 살아요. 못 살면 못 사는 거지. 할 수 없다. 이 사람 이 지경으로 얼마나 살것 같아요? 어느 날 혼자 죽어나가도 상관없으세요? 상관없다. 나중에 송장은 치워주마. 부화하니 자식이라고 이 어미보다도 오래 못 살겠어. 송장은 치워준다, 어미니까.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? 정말 너무하시네. 그래, 나 너무한 인생이다. 그런 줄 알고 너도 이 동네 떠나. 오복이한테 패기치지 말고. 언니, 자리나 받고 들어가세요. 죄송했습니다. 언니, 건강하십시오. 잠깐만 서봐요. 어디 딴 데로 가지 말고 지금 사는 데서 그냥 살고 있어요. 내가 대학 가고 나중에 돈 벌면 그때 데리러 갈 테니까 그동안 죽지도 말고 다른 데로 가지도 마요. 너잘 커서 잘 사는 거 봤으니까 됐어. 미안했다, 오보가. 내 생일 알거 아니에요. 비밀번호 내 생일이에요. 내가 밭일에서 모은 돈이에요. 얼마 안 돼서 미안해요. 할머니랑 삼촌이 준돈 있어. 그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? 이 예비는 없어도 안 굶어 죽는 재주 하나 있어. 요즘엔 부지런하기만 하면 무료급식소도 많아. 헌옷이지만 입을 만한 옷 주는 것도 많다. 엄마는 왜 때렸어요? 사람은 왜 때려요, 그러니까? 죽을 때 연락도 안 하겠지만 혹시 누가 연락하면은 할머니께 말씀드리지 말고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그냥 태워버려라.